짱아,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짱이. 짱아, 집에 가자. 여러분, 용담꽃이 색감이 너무나 이렇게 고급진 색깔을 띠고 있는데, 지금 이 용담은 산속에 있는 거예요. 제가 모처럼 산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제 눈에 딱 띄는 거예요. 어디 가나 꽃님들은 꽃이 제일 먼저 들어오듯이 저도 산에 올라와서는 주변에 야생화가 뭐가 피어 있는가 이렇게 둘러보곤 하는데, 구절초가 올해는 눈에 띄질 않고 있어요. 저희 집 산에는. 근데 어디서 이 아이가 씨가 아무래도 이렇게 날라온 것 같아요. 주변을 살펴봤지만 주변에는 용담이 한 포기도 없어요. 근데 여기 메마른 땅에서 이렇게 한 아이가 싹을 틔워가지고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물이 없이 바짝 마른 땅인데도 이파리도 건강하고 이렇게 예쁜 꽃을 너무나 예쁘게 피워주고 있어요. 이 아이의 씨를 또잘 받아놔야 되겠죠? 여러분 너무나 기특해요. 이렇게 바짝 마른 땅인데도 멋진 꽃을 피워주는 이 용담의 생명력 정말 대단하죠. 오늘 제가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앞에 영상에 있는 아이 용담을 보고는 혹시나 싶어가 제가 주변을 조금 멀리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여기 드디어 한 포기를 발견을 했어요. 앞에 있는 아이는 색감이 진한 데 반하여 이 아이는 옆에 있는 고사리 또 억새한테 묻혀가지고 햇볕을 많이 보지 못했는가 봐요. 색깔이 연한데, 연하면 연한 대로, 진하면 진한 대로 정말 예쁜 청보랏빛을 띠고 있는 야생 용담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변을 정리를 싹 했어요. 이 아이 씨앗을 채종하려고. 이꽃 이름 아시는 분 계실까요? 저는 꽃집에서도 못 봤고, 제가 꽃을 많이 키웠지만 이 꽃은 처음 보는 꽃이에요. 색깔은 별처럼 생겨가지고 꽃잎장이 4개, 5개 이런 식으로 피고 있는데, 이파리는 봄에 피는 꽃잔디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오늘 제가 용담을 산에서 처음 봐가지고 옆에 산에는 어떤 꽃들이 있을까 하고 옆산에 놀러 왔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예쁜 아이가 여기도 굉장히 이제 양지바르고 땅은 바짝 말라 있어요. 그런데도 이 꽃이 굉장히 많습니다. 햇볕이 참 내리쬐는 곳이라서 구절초도 군데군데 있고 이름 모르는 이 연보라색 꽃이 굉장히 많이 피어 있어요. 옆에도 이렇게 작은 구절초가 여기저기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골의 가을 하늘 이렇게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을안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모처럼 산속에 올라와서 들꽃으로 핀 용담도 보고, 그리고 또 이렇게 단풍이 너무나 예쁘게 물들었어요. 온나무 하면 가을날 단풍이 예쁜 아이 중에 하나인데, 소나무랑 또 온나무가 이렇게 색깔이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은 여러분, 제가 오늘 아주 귀한 꽃 보여드릴게요. 용담도 산속에서 만난 귀한 꽃이지만, 가을에 피는 진달래 보셨나요? 진달래꽃이 요 밑에 두송이가 활짝 피었습니다. 아마도 진달래들이 가을 날씨가 워낙에 포근하다 보니까 봄인 줄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가 바로 가을에 핀 진달래꽃이에요. 두송이가 피었는데 저쪽에 진달래나무에도 꽃이 작지만 한아이가 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에 핀 진달래 너무나 느낌이 봄꽃이랑은 또 다르죠. 이렇게 예쁘게 피었어요. 여기도 진달래가 몽우리가 예쁘게 졌습니다. 11월 달 되면은 서리가 내릴 건데, 아마도 날씨가 이상기온인 것 같아요. 가을 날씨가 너무나 봄 날씨처럼 포근합니다.
와, 여러분 색깔이 어쩜 이렇게 빨갛게 물들었나 모르겠어요. 너무나 예쁜 빨간색 열매인데 여러분 이 아이 궁금하시죠? 이 아이는 만개덩굴에 열매가 빨갛게 익은 거예요. 날씨가 포근하다 보니까 진달래꽃도 피고 그리고 여기 만개덩굴 열매가 색감이 너무나 예쁘게 정말 잘 익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열매가 빨갛게 익었습니다. 만개덩굴은 약용으로 쓰이는 덩굴나무인데 제가 가장 싫어하는 식물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은 끊어내도 끊어내도 끝도 없이 올라오면서 생명력이 강해가지고 다른 나무를 칭칭 감아붙이는 그런 만개덩굴인데 가을날 또 이렇게 예쁜 열매로 저에게 또 힐링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나 예쁘게 늘어지면서 열매가 빨갛게 익었어요. 열매는 정말 예쁘네요. 저희 집 이쁜이에요.